와, 그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. 얘를 때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하는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괜찮은데 얘도 성격이 좀 있었어. 허세스러운 게 있지 않았나? 아, 허세도 좀 있었어. 허세였었지. 내가 후배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오만하게 한 거가 있었어. 동시기였는데 그냥 또막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지랄했지. 내가 나이도 당시에 어렸었어. 빨리 임관했고 내 후배들이 오히려 나보다 나이들이 많았어. 혹은 동갑이거나. 거기서 나한테 대드니까 따라 나와 한 거야. 소대장실 있었으니까 소대장실로 데려와서 엎드려. 왜 엎드려야 됩니까? 최추종 얘기했어. 이런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해서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? 잘못한 거 맞대. 너가 잘못한 거고 선임 소대장으로서 널 엎드려 뻗쳐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? 맞대. 그래. 엎드려 뻗쳐. 싫다는 거야. 오케이. 나는 앞으로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. 너는 얘기를 한걸널 인정했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앞으로 난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겠다. 사이가 틀어진 거지. 근데 나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경례를 해. 푹지! 근데 나는 받지도 않았어. 못본 채로 지나갔었거든. 1,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찾아온 거야. 그 당시에 정말 죄송했다. 약간 욱하는 마음에 그랬었다. 나도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하긴 했었던 거지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. 뭐 나도 미안한 건 맞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평상시처럼 지냈던 게 다거든. 제가 인사과장을 그만두기 전까지. 일을 잘못했어. 정말 많은 것들이 틀어져 있었던 것 같아. 개판 오브 개판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사과장에서 잘렸지. 대체자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. 나는 수많은 똥들을 다 치워주고. 아 근데 걔가 잘린 계기가 있었나 명확한. 에피소드가 있었지. 동원 그 편제 짜는 게 있어. 일정 기간에 편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. 그게 어려워. 근데 그것 때문에 이가 징계를 먹었었어. 기억나지? 걔는 아예 그걸 제출을 안 했어. 안 했어. 걔는 타격이 없나? 먹었어야 되지, 징계를. 근데 중령이 막은 거지. 그런 것도 있었고 뭐, 뭐 되게 많았어. 그러니까 뭐 뭐든 안 했어. 이름도 틀어졌었어.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었고 너무 싫어했던 거지. 그래도 그거는 하사가 좀 잘못한 거 아이가? 성격 몰라? 아니야 내가 진짜 인사과장 딱 되고 나서 얘는 진짜 괜찮네요. 걔가 누군가를 싫어할 정도면 진짜 못한 거야. 얘가 태권도 부분에서 너무 큰 똥을 싸놔서 내가 불렀어. 얘가 했던 거를 토대로 풀었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딱 불러서 앉혀놓고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?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는데 새끼야 조는 거야. 얘기하는데 줘라. 야 이거 하잖아. 예. 나와. 와 그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. 얘를 때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하는데 그전 그 과거도 있고 어쨌거나 인사까지 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해서 야너가 꺼져. 그리고 이제 보냈지. 혼자 다 해결했어.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나 진짜. 동원 아무것도 동원 되게 중요해. 동원이 뭐가 중요하지?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그것들 다시 조사하고 그 뭐지 병무청에 전화해서 자료 다시 받고 별생 쇼를 다 했다 진짜. 진짜 충격 먹었던 사건이 있는데 수영을 좀 많이 했거든 내가. 왜그 수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사우나랑 달라가지고 샤워실은 있지만 세면도구나 우리 목욕탕도 그런 게 없어요. 수건하고 이런 게 그죠. 수건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. 수영을 다 했어. 다 하고 나가는데 걔가 수영이 먼저 끝났고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더라고. 아 그래 나가겠어라. 수건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럼 같이 쓰면 되지 이러고 말았어. 그냥 일단 내가 샤워를 하고 딱 나갔을 때 봤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때 그 드라이 하는 마이 따위가 다리를 딱 올리고 거기 여기 가라앉은 사이를 딱 그걸 보고 저걸로 내가 지금 뭐하고 다 닦아야 되냐고 이 생각이 딱든 거지 내가. 이걸로 못 닦겠는 거야 내 몸을. 몸은 거의 말리다시피 하고 제 가짜 그걸로 머리만 대충 털어내고 참모로 와가지고 뭘할수 있는 그게 안 된다. 아,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있잖아. 나는 당연히 한 2년간 이사과장을 했고, 얘는 이제 막들어온 애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. 그걸 기준하는 게 아니야. 의지? 근데 얘는 없어져, 중간에. 내가 이제 저녁이 한 달? 또안 남은 남짓한 시간에, 6시, 퇴근할게. 일 보고 너도 저기 퇴근해. 올라왔어. 영내 삐욕했으니까 2시간인가 지난 뒤에 이제 대박. 전화가 왔어. 큰일 났습니다.
빨리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야? 왜? 무슨 일인데? 아, 내려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부랴부랴 내가 내려왔지. 내려왔더니 퇴근을 해야 되는데 둘이 이제 정해진 그 버스 시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8시 반인가가 자기네들은 그걸 타야 된대. 근데 우리 그 여군 소위 인사과장이 업무가 남았는데 그 안에 못 끝내겠다는 거야. 나보고 하라는 거야. 상황 파악이 안 됐어. 뭐라? 뭔 소리야? 8시쯤 넘었을까요? 8시 아니, 8시 반쯤 이제 걔네 8시 반에 그 버스를 타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해. 가만히 있어.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 일단 가. 가더라? 하는가? 그냥 둘이 갔어.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닌 업무야. 처리했지. 빡이 치기 시작해.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소위 하사하고 여군이야. 근데 업무가 안 끝났어. 더 할지언정 저기 뭐야 우리 당직차 있잖아. 당직차 타고 가도 돼. 그리고 이 사람이 전화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왜 군수과에서 자기가 말을 못해서 대신해달라는 건가? 그렇지. 안절부절하고 있었겠지.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겠다. 내가 전역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불렀어. 너가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닐 뿐더러 아까 얘기했잖아. 당직차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과가 아니고 군수과 하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나름 과장인데 할 건 아니지 않느니? 맞다고 하지 과 앞에서는. 그리고 끝난 해프닝인데 내가 딱 그것만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 까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름 안 나와요. 있는 사실만을 얘기해 줄래. 수위 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. 전화 안 받아. 그때 여군 휴게실에 있었던 거 알지? 있었지. 거기 있었던 거 같아. 거기 불이 켜져 있고 우리 부대에 있는 여군들은 사무실에 있고 세 명 중에 두 명은 있는데 한 명은 불이 켜져 있으니 거기 있을 것 같아. 뭐 할 때인데 그때 뭐 할 때? 무슨 훈련 시즌이야? 아니 인수인계하고 있을 때지. 똑똑하기도 좀 그래. 전화 하나도 안 받아.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야 전화를 받아. 어디야? 여군 휴게실에 있습니다. 괜찮아? 일단 물어봤어.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야. 괜찮습니다. 잠깐 나와봐.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힘들었나 봐. 내가 전역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라 할 수는 없잖아. 아,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던 거야. 나 이미 전역하고 끝나면 끝이니까 그냥 그래 아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. 다독여주고 끝냈던 건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지. 나 여기서 우리 사가 보면 참 중사지. 중사지. 나 그 누나 좋아했어.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그 누나는 진짜 아 나 지금도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어. 진짜 멋있었어.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훈련을 가. 근데 여군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야. 간이 화장실을.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해지대. 뭐 열받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. 중사가 그래. 아 화장실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진다. 아 뭐라고 하냐. 나 저는 그냥 가가지고 똥 저기 싸고 하면 된다. 그런 식이었던 거야. 존나 불해. 나한테도 과장님 뭐 되게 편하게 할 뿐더러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오바스럽지도 않고 나 진짜 좋아했어. 정말 일도 잘하고 쿨하다라는 표현이 나와. 그렇지 쿨하고 깔끔했다.